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 대학에서 상담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예. 동시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 원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리고 깊어질수록 그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남녀 관계를 놓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예. 처음에 관계가 시작했을 때는 참 쿨하잖아요, 서로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 굉장히 마음이 넓구나, 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연인 관계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상하게 좀 상대방이 네. 나를 좀 불편하게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좀 왠지 나를 좀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깊어지는 예. 그런 관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것을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네. 통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 욕구요. 예. 통제 욕구라는 게 어떤 거죠? 통제 욕구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이 행동하고 또그 모습으로 되어지면 자기 만족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통제 욕구라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 나를 위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제하는 사람의 욕구네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이렇게는 되어야 돼라고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어요. 예. 그것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질 못하게 되어지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섭하게 되어지고 또그 과정 안에서 지적하는 그런 대화 습관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면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심리적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 충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분노감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예.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인 관계에서 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연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간혹 이렇게 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헌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관계가 참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반응해주지 못하면 네. 또 잔소리가 가게 되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노력할 때그 노력의 과정들을 적절하게 같이 칭찬하는 그런 대화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예.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떠한 것들을 잘해주면은 상대도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는 자신만의 어떠한 이상향, 예. 그걸 바라고 잘해주는 거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잘해줘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적절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되게 내가 못나 보이고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늘 통제받은 경험으로만 성장한 사람들은 나의 삶을 살아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으로만 사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상대방한테 표현이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작은 것부터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내가 산책하고 싶어, 그 산책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예. 내 내면에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을 표현해 본 사람은 인생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어져요. 근데 내 것을 한 번도 표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한테 헌신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반응해 주지 못하면 늘 배신감으로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내가 잘해주는 게내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한 거라는 게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잘해주더라도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럼요. 통제권이 좀 강한 사람들은 예. 쉽게 말해서 내가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상대방이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의외로 권위성이 강하고 예.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통제권이 좀 강하지 않고 좀 적절하게 되어지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많거든요. 예. 어떤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생각을 해야죠. 예. 연인 관계도 사실 우리잖아요. 예. 내가 극장 예약을 했어. 내가 식당 예약을 했어. 물어보지도 않고 다 결정해놓고 상대방은 무조건 따르라고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쉽게 말해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권이라는 것이 사소한 이런 관계 안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런 통제 욕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방법과 방식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통제권이 좀 강하신 분들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인정이 좀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도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제권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좀 마음의 욕심을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통제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상대방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행복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내면 훈련이 예. 정말로 필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진짜 그런 통제 욕구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갖는다면 조금 더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진짜 내 욕구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 내가 그 사람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게 되어지면 관계적으로 참 어려워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외적 통제권이라고 그래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외적인 조건들은 예. 그 환경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역시 다 외적 통제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하게 되어지면 관계적으로 강박성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편안함을 상대방이 느끼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한테 편안함을 느끼셨나요? 그냥 얘기 잘 들어주고 예.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는 사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적 통제권이라고 그래요. 이 내적 통제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깨달아가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낼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바라봐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담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예. 질문을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담 프로그램을 배워서 남편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부모 양육 프로그램을 배워서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네. 공통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질문 속에는 그분의 통제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잔소리를 듣는 남편 입장에서는 중독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아내가 나를 받아주게 되어지면 마음의 만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술 중독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내적 통제권을 노력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제 주변에도 심리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심리학 배우면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사람은 악화되고 관계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네. 그런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관계적인 기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통제 욕구 때문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예. 네. 내 인생도 사실 소중하잖아요. 사실 소중할수록 통제 욕구가 좀 내려놔질 때 그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통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열매가 기대 이상으로 예. 맺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